펑퍼짐한 수영의 깔아줄을 분재 수영으로 만들어 볼게요. 줄기에 분재 철사를 감아야 하니 방해가 되는 공중 뿌리는 잘라낼게요. 깔아솔의 공중 뿌리는 흙으로 파고들어 잔뿌리를 만들고 뿌리 역할을 해내니 평소에는 자르지 않고 키우셔도 됩니다. 다양한 굵기의 분재 철사 중 식물 줄기 굵기에 맞는 분재 철사를 고릅니다. 철사를 줄기 옆 흙 속에 푹 꽂아넣고 줄기가 부러지지 않도록 잡아가며 감아줍니다. 나머지 줄기도 모두 감아줍니다. 이제 줄기를 살살 다르며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려줍니다. 참고로 저는 분재 전문가도 아니고 분재 경험도 거의 없는 초보예요. 분재 방법이나 수영은 제가 하기에 편하고 제 눈에 예쁜 모양으로 만든 것이니 학습용 영상으로는 부적절함을 이야기하고 계속 진행할게요. 줄기를 구부리다 보면 줄기가 끊어지는 듯한 빠지직 소리가 나거나 실제로 줄기가 꺾이기도 하는데요. 줄기가 두 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살짝 꺾인 거라면 그 부위를 잘 맞춰두시면 부러진 뼈 붙듯이 줄기도 붙으니까요.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깔아솔 분재 수영 만들기를 마쳤고요. 햇빛을 못 보는 뒤는 어차피 수영이 예쁘지 않게 자라니 저는 앞모습에 올인을 했어요. 줄기가 물결치는 듯한 구부러지는 수영을 한 번에 만들려고 하면 줄기가 부러지는 등 무리가 있으니까요. 시간을 두시고 조금씩 구부리며 수영을 다듬으시면 되세요. 잎이 빈 곳이 보이거나 조금 더 풍성했으면 하는 곳이 있다면 깔아솔은 적심이 굉장히 잘 되니까요. 적심을 하면서 풍성하게 모양을 만들어 가셔도 좋아요. 이쯤에서 수영 만들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볼까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철사를 활용한 수영 만들기는 모든 다육이가 가능한 건 아닌데요. 스키네리처럼 줄기에 수분이 가득한 다육이는 조금만 힘을 줘도 톡 하고 부러지니까요. 까라솔의 줄기처럼 목질화되고 질긴 성질을 가진 다육이에게 분재 철사를 활용한 수영 만들기가 가능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정리합니다.